빨리 좀 일어나 봐, 형. 아, 빨리 좀 일어나 봐. 아, 왜? 그냥 또 나갔어. 한 번 나갔으면 나갔지. 지금 몇 시인 줄 알아? 3시 반이야. 3시 반? 어. 아, 어디 간다고 나간 거야? 몰라. 시진이 울어서 저기 깨서 보니까 없잖아. 욕실에도 없고? 응, 없어. 저기, 나 자꾸 이상한 생각 든다, 형. 무슨 생각? 저기, 참아, 말로는 표현 못하겠고. 뭐, 밤손님? 혹시, 아, 설마 그건 아니겠지? 짜식이니! 진짜 뜨게 무슨 소리 하지 말 거야, 자. 아, 이상하잖아. 어제도 나가고 오늘도 나가고. 어제 몇 시에 나갔는지 모르겠지만. 야야, 형 마음이 지금 제 마음이 아니야. 어? 잠인들어 오겠냐? 돈은 다 떨어졌지. 갑자기 핏덩이는 떠맞게 됐지. 이력서는 내도 오래는 데는 없지. 타들어가는 형 마음 우리한테 내색할 수 없어서 혼자 미치겠고 해서 그냥 나가는 거야. 자식, 괜히 잠만 깨놓고. 고치고치 깨묻고 자, 형 피곤하게 하지 마. 자식이 바로. 안 먹어. 삐졌어? 아무래도 나 주워 온 것 같아. 친자식 같으면 그렇게 따돌릴 수가 없어. 와인 뭐 좋아하지도 않으면서. 뒤집어 씌우지 마. 넣어주려고 새벽까지 일어나서 후라이팬에다가 밥 눌려가지고 정성껏 누른밥 만들었다. 김치 쫙쫙 찢어서 맛있게 먹어, 우리 딸. 와인보다 김치하고 누른밥이 몸에 더 좋은 거야. 몸에 해로운 술은 엄마 아버지가 다 마시고 영양가 있는 건 우리 딸 주고. 아유, 은혜가 뼈에 사무쳐요. 그래. 아유, 맛있는 건 딸내미만 주는 거야? 누른밥 조금밖에 안 눌렸어요. 야, 맛있냐? 하고 좋죠. 한 숟갈만 먹자. 아이고 참, 먹을 거가 없어. 이러면 얼마나 눈물 날까. 제가 덜어드릴게요. 엄마 공개하는 거. 아니야, 됐어, 됐어. 응? 아, 주세요 아버지. 우편물이야. 저는 누구인지 제 이름을 적을 순 없지만 주 선생님을 긴 세월 잊지 않았습니다. 눈이 오는 날은 한 번쯤 저를 떠올려 주실련지요. 건강하세요. 도대체 왜 보낸 건지? 평창동 200태안 상사?